3번. 주디스. 주디스. 굉장히 유명한 것이 같죠.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그 중에서 음악과 함께 하는 모습이 있어요. 그래서 베링바우라는 큰 활처럼 생긴 악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하는 모습이 바로 카포에라. 네. 그래서 그 카포에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베링바우. 사실 이 곡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셋에 마지막 곡인데요. 지금 어떻게 할까요? 저희가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첫째 셋 끝나고 내려가서 분위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처음에 소목함이 다시 생길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어떻게 연결해서 쭉 가는 건 어떨까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고객들이 엄청 오신다고 지금 예약입니다. 아, 그러면 저희가 이 곡을 일단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세트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서 두 번째 세트는 더 신나는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
다시 오시고 하자. 아, 감사합니다. 앵콜 하는 거 아니죠? 앵콜 한 1부 끝나고 기립박수 받게. 진짜 브라질 가는 것 같아요.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지금 날이 땄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즐겨주셔서 너무 즐거워요. 와이프 나중에 만나세요.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 네. 같이, 같이 살인한장 찍어야 되는데. 작가 별로 없나? 여기는 이제 네. 화가면서 그 작가 서울대 출신의